박태현 헤드폰 60만 원, 냉장고 500만 원, 울트라 HD TV 4천만 원, 홈시어터 2억. 경기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팔리는 것이 있다? 바로 프리미엄 IT 기기들인데요. 기술력과 프리미엄 이미지로 무장해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있는 고가 IT 기기들. 그 매력 속으로 고고씽. 불황으로 IT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마니아층을 겨냥한 고가 IT 기기가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과 디자인을 강화, 소수 고객들을 겨냥한 전략 제품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마트폰 제어 기능 등이 포함된 기기들은 비싸도 경쟁 제품이 없어 마니아층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이 커졌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진공관 앰프를 구매하거나 이런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 이제 마니아라는 어떤 이제 그 레이블을 자기한테 붙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 IT 열풍은 최근 음향기기 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다양해요. 그렇죠. 그 예로 유명 연예인이 즐겨 찾는 저거네요. 이 음향기기들은 일반 이어폰에 비해 적게는 30배부터 많게는 50배까지 비싼 가격임에도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싼 만큼 음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싼 걸 더 찾는 것 같아요. 중간쯤 가격대가 4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중간. 고가 제품이 70만 원대에서 뭐 200만 원대, 300만 원대도 있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분들이 명품백을 선택하는 기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유가 참. 네. 고가의 고급형 음향기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덴마크의 전자회사 뱅앤울룹슨. 일반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가임에도 독특한 디자인과 음향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디자인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렇죠. 특히 최근에 출시한 300만 원대의 베어플레이 A9 스피커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으로 CES 201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테리어 네, 소품 같아요. 네, 디자인이 네. 정말 독특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뭐 아이패드나 또 이제 핸드폰 이런 스마트 기계 음악을 듣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그냥 들으셨다고 하면 본인 가정에서 이렇게 베어플레이 A9의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드 안에 있는 음악을요? 예. 패드 안에 있는 음악이 스피커로 연결 바로 재생되는데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귀가 뻑 뚫리는 느낌이야. 확실히 음질이 다른가요? 정말 좋아요. 정말 뻑 뚫리는 느낌? 매직 볼륨 터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작아져요. 작아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단단한 감성 터치로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 크게 볼까요? 편지막 하네요. 그렇죠. 더 크게. 약간 마술사 같아요. 그렇죠. 마술사 같죠. 이렇게 예쁘고 실용적이지만 사기에는 부담되는 가격에 대표 고객들은 많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에 그 가격대면은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내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그 제품을 런칭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초기 물량을 준비했는데요. 예, 다 완판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가진 스피커 제품들도 시중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귀호강했습니다. 특히 음성과 영상이 만난 초호화 홈시어터는
전 세트 구매 시 2억 원가량 한다는데요. 와. 이 제품들도 현재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욕심나네요, 정말. 실제로 이제 전문직 종사하시는 개통의 뭐 고객분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원하시는 고객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매장을 방문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그렇게 구매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음향기기에 이어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고가 IT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TV, 냉장고, 카메라 등 프리미엄 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스에서 소개된 OLED TV도 드디어 시장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정말 스마트 기능까지 탑재해 가격은 무려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큰 인치와 스마트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조금 망설이셨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그 값어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에어컨에서도 스마트한 기능을 가진 프리미엄 제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가격이 400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키스 시작! 피말 온도 20도, 사람은 온도 시작. 키스가 있습니다. 전원에 키스가 있고요. 귀센 온도 올려! 23도. 온도 내려도 한번 해보세요. 귀센 온도 내려! 23도로 더워! 귀센 온도 내려! 재미있으세요. 우리 집인 양. 네. 스마트폰으로도 조절할 수 있으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맞추는 것도 가능하겠죠? 설정하시죠. 콘텐츠의 유통이 어느 정도 그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그리고 음성화된 측면에서 양성화된 측면으로 좀 이게 수렴되면서 그 고급 그 취미로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음향이나 이제 영상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는 조금 더 커질 것 같고요. 비싼 만큼 그 값을 톡톡히 하는 고가 IT 제품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 장만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